야, 점프 뭐고? 와. 와, 대박. 엔텔데이4의 최종 승자, 락스 드래곤즈, 무르! 대망. 아, 대망. 아, 저는 그걸 뭐 다 봐요. 우리 PD님이 컴퓨터에 남 보인다 보여. 내가 뽑은 번호 왠지 모르게 8번 토너먼트가 무르. 어, 뭐야? 무르. 결정이 된 선수가 있죠. 게임하는 망자 8번 끝장전. 끝장전에서 아, 망자네. 네, 저녁 10시. 네, 저녁 10시에 많은 시청과 이번 주 10시에는 누구랑 보는지 알려도 될까요? 자, 과연 오늘 파이널 첫 번째 경기는 어떤 식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경기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움직임을 조금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어떤 그런 변수에 누가 먼저 빠르게 대처하느냐. 자, 진짜 세게 들어가요. 모름 선수는 워낙에 이미 오프라인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 오프라인에 별로 나가지 않았던 망자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기용권 심든 뭔가 경기하기에 모름 선수 되게 편해졌습니다. 네, 굉장히 편해졌고 지금 허치는 거 다 들게요. 모름 선수는, 자, 이게 컨디션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5가지 때립니다. 오히려 뭔가 인풋렉 부분에서는 오프라인이 좀 더 안 좋을 수 있지만 프레임이 안 끊겨요. 아, 뭐예요? 다 맞아요 지금. 네. 뭔가 뻗을 때 망자가 생각할 때마다 카운터로 적중. 자, 여기서 아끼려면은 그냥 계속 스매시 강한 거. 오, 좋게. 지금 다 돼요. 자, 벽 콤보까지 때리면 이거 마무리 되겠는데요. 자, 일단 두 개의 라운드를 퍼펙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망자 선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망자 선수가 기술이 되는 상황인데 이때 모름 선수는 또 안전하게 가거든요. 자, 그래도 레이지에서 한 번 때리면 모르긴 하는데 망자 있나요? 어, 빵! 자, 여기서 레드 있긴 해요. 어, 레드! 오! 결국 하단을 노렸습니다. 저렇게 한 번씩 빠르게 긁어야 됩니다. 망자 굉장히 높아지죠. 자, 결국 잡기까지 들어가서 분위기가 언제 그냥 것처럼 1대2까지 연결. 또 슬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슬라방이면 끝낼 체력이긴 하니까. 딱 이 체력. 해머 해머. 충분히 이렇게 슬라인 척하고 우회했습니다. 와, 이게 슬라이딩을 이전에 많이 깔아뒀으니까 무릎 선수 입장에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압박킹의 손이 말한 것처럼 딱 저 타이밍에 슬라이딩이 들어올 수 있다. 네. 그걸 의식할 때 또 우회했어. 이게 절권이죠. 망자 선수가 생각을 잘했어요. 자, 악마발. 계속 스탠딩 자세에서 퀵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듯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오히려 내가 고민해봤자 결과는 1, 2라운드가 안 좋았으니까. 네. 오히려 공격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망자입니다. 이게 또 먹히고 있다는 거고 무릎 선수 입장에서 더더욱 배리어에 방어에 집중하거든요. 자, 이번에 하단 늘려줬고 벽으로 몰고 들어온 무릎. 자, 벽에서 스매시가 사실 안정적인 기술인데 쓰다가 맞았어요. 자, 근데 슬라이딩 계속 걸려요. 네. 자, 이거 악마발이나 해머로 가두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백대시 킥콕이 나올 확률이 높죠, 무릎 선수. 자, 해머 세 번. 와,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야! 결국 이렇게 마무리! 이게 돌아가네요. 와, 이게 무릎 선수의 마지막 움직임이 굉장히 디테일했던 게 펭신을 한번 치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자, 1, 2라운드 퍼펙트 라운드를 내준이어 따라 붙었지만 결국 무릎 선수를 한 방 노리는 기원권. 자, 계속 앉으려고 하고 있긴 한데 뭔가 망자는 머릿속에 고민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망자 선수는 천천히 가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안 가요. 예, 그런데 고민 끝에 뻗었는데 또 한 번 카운터! 그러면 자, 한 번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진에게! 네요, 결국 1라운드 무릎. 아, 망자 선수가 지금 잘 참았는데 오히려 참으니까 무릎 선수가 백대시 킥콕이 아니라 대시 킥콕을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거리를 썸머! 썸머 끝자락 걸리면서 일단 벽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자, 벽에서 1대2까지 때려주고 여기서 심리전 그냥 긁는 싸움인데 무릎 선수가 내뻗긴 힘들어요. 자, 갈가먹고 해머 이외에 다시 한번 슬라이싱. 네. 하단 중단 100분 좋습니다. 아까 당했던 반식의 위빙인데 이번에는 안 당해주죠, 망자 선수도. 알고 있자. 저거 방금 교차됐죠? 네. 하이킥을 심어봤습니다. 그것 또한 무릎 다시 한번 카운터! 그러면 이번 라운드도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1위. 와, 무릎 선수의 퀵콕 타이밍은 읽기가 너무 어렵네요. 대시에서 쓰고, 제자리에서 쓰고, 백대시에서 쓰고 한 박자 늦게 쓰니까. 카운터! 다이버 카운터! 그러면 또 한 번 2대2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대2 들어가고 추가 콤보 상황! 한 방! 자, 근데 오, 잠깐만요! 더티! 아껴놨던 거! 자, 아껴놨던 그 카드! 네. 더티가 들어가고 체력 들어가고 더티! 더티! 여기서! 무릎 만나고! 야, 이걸 잡아! 이걸 역전합니다! 마지막은
하면서 재테킥 왼발, 왼발을 정말 잘 씁니다, 무릎 선수가. 근데 공격적으로 나서는 울산의 잽과 왼발. 약간 울산 밀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무릎 선수의 파쿰남은 단단한 운영을 대표하는 파쿰남이에요. 결국 울산 선수 입장에서 스피드하게 공격을 하면서 킥에서 중단, 중단, 도착! 무릎 선수가 두 지금 그래서 라운드 시작 때마다 하이킥 카운터가 계속 났는데 네. 그 이득을 이거를 울산 선수가 어떻게 파야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무릎 선수도 그래서 앉아 오른손을 통해서 흘릴 수 없는 끊어주기를 많이 시전했었는데 지금 엇박자 공격을 하다 보면 결국 지금 벤트, 여기서 양발! 이거 콤보 잘 때려야 돼요. 콤보 잘못 때리면 못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보내나요? 아우! 하트! 와, 이거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을 했네요. 하체트 한 방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오! 하이킥 위험했어요 방금! 카운터 났으면 이거 한 방이었습니다만 레이즈에서 레드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손나요? 같이 쓸 때 못 쓰게 막을 수 있어요! 와! 방금 울산 선수 근데 이게 엇박자로 나오게 되면은 카운터를 또 당할 수 있는 중거리 재택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재택이! 이러면 벽까지 가고 콤보 잘 때리면 자 이거 공중 떴고 막타 한 방에서 로킥! 마무리됩니다! 양발이나 하이킥을 맞았지만 카운터가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말빠는 대회에서 만나보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꼭 역을 의표를 찌르거든요. 아 무릎 선수가 그럼 이 레이드 그냥 쓰면 미래가 없어요. 하단을 긁으면서 써야 되는데 와 아, 마음이 급하죠. 점핑이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울산 선수 입장에서는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무릎 선수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자 점점 이제 긁기 시작하죠. 울산 다시 한번 양발 원투 원투로 끌었고요. 원투 하이킥 카운터 그럼 이거 벽까지 갑니다. 벽까지 갔는데 마마라간으로 벽까지 보내고 잘 들어왔어요. 하지만 도물기 위해서 기상기 로켓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양발이나 제스트 주지 마. 하단 나오면 위험합니다. 맨업버스 와 지게 시작했던 이 싸움을 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그렇죠. 국제적인 코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시계 이후에 들어갔던 그 아픈 딜캐를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는 무릎 선수예요. 스탠딩 딜캐가 좋은데 와, 이거는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채널 선수가 먼저 질러줬고요. 끝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레드 소니팡이랑 하단 때려주면서 각을 볼 거거든요. 기대가지고 그럼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미드 와! 자 몇 명? 와! 대벽광 여기서 살짝 연타 참았고 와, 뭐 심기 와 이거는 무릎 선수가 보통은 저기서 레드 소니팡이 일반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 번 악마선 때리면서 레드 소니팡 각을 본다는 거거든요. 자 잡음 그리고 비슷한 거리에서 이어지는 미드 하단 한 번씩 미드 미드 다시 한 번 미드 한 번 때려주고요. 근데 여기서는 외러퍼나 미드 한 번 나올 수 있는데 스매시! 여기에 와 더티 의식했고요. 이러면 또 더티 할 수 있으면서 레드 소니팡 각을 볼 수도 있어요. 더티 한번 밟아주나요? 와! 야구 레드! 레드 소니팡 이거 콤보 잘 때려야 돼요. 축이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오! 한 대! 막타! 공참소! 소식기! 두 번째 폭련! 근데 안 가요. 상대 해주지 않아요. 이러다가 하단 숙여서 한 번씩 되겠죠. 스티브 입장에서는 카운터가 안 나오면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이거를 무릎 선수가 해낼 수 있을까요? 자 모시기 다시 한 번. 마지막 중단이 계속 터지고 이러면 레드만 맞으면 되죠. 그렇죠. 레드 소니팡 마지막 끝나요. 우와! 끝났고요. 이러면 레이자트? 아 그냥 패턴 다시 한 번. 오 그런데 스프링킥 때문에 이거 악마발 할 수도 있고요. 외롭게 할 수 있어요. 와! 정타 타이밍은 안 되고 그럼 엇박자 타이밍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기에서 여태까지는 무릎 선수가 여기서 카운터를 냈었어요. 자, 그러면 카운터가 터지는 기용권이 났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무릎 선수는 조정을 제일 잘해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수정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걸 결승 진출률로 증명을 했었던 2018년과 19년의 경기들이었는데 맞습니다. 이러면서 스매시 아까랑 상황이 반대됐어요. 빅커브로 가죠. 이러면서 레드 그냥 쓰면 미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무릎 선수인데 레드 쓰는 건 너무 무릎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결국에는 중단 스매시나 어떻게 보면 웨너포트를 깔아놓으면서 마지막에 몰아쓰거든요. 네. 아니 지금 잡히나가 보여줘야 할 그런 움직임들이 무릎 선수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샤넬 선수 입장에서 더 참아야 돼요. 더 참아야 되는데 무릎 선수가 못 참게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서 킥 카운터도 보고 있고요. 웨너퍼 한 대로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죠. 샤넬 선수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와 사망에서 메티스의 사망의 자세에서 빠져나왔어요. 아 저걸로 퉁을 도는 것도 진풍경이네요. 맞습니다. 저게 또 그리고 횡신이니까 저게 가드가 되거든요. 이거 킥 카운터 조심해야 됩니다. 기용권 카운터나 킥 카운터. 킥! 아! 자, 기성 이거... 터졌고 이런 구석에서 콤보 한번 볼까요? 이러면 제가 생각하는 샤넬 선수는
잡히다를 고르고 맵을 무한맵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도망가야죠. 맞추거든요. 지금 마지막 필승이 시나리오가 나온 게 그 퀵쿠 카운터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계행신 돌아주면서 한번 피해주고요. 오! 기가 통했습니다. 이러면 백드실 칠 수 있는 지금의 자신이 있죠. 1피 쪽으로 가면 시작하죠. 시간! 여기서 레드스톤 파카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단을 긁어주면서 레드스톤 파카 쓰는 게 베스트 판단이에요. 지금 미드 긁었어요. 근데 이거 클릭이 한번 들어가 와 멋있게 막았습니다. 와 막았어요. 기원권 다시 한번 하단! 하단! 와! 마지막에 시간 없으니까 강하게 때려봤는데요. 오늘 샤넬 선수의 전략은 버튼을 안 누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60초를 다 쓰더라도 카운터를 웬만하면 안 나겠다는 거거든요.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킥쿡! 카운터만 하지 않았고요. 이거 하단 잘 써야 돼요. 무릎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하단 잘 맞거든요. 아, 레드! 레드 스니팡 있어요. 레드 스니팡. 근데 이거 시간을 끌어주고서 한 대 독지! 아! 그리고 와! 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영리했던 게 레드 다음에 거리가 머니까 백드시로 참아줬어요. 1대1을 만들었어요. 무릎 선수 굉장히 긴 시간을 썼습니다. 샤넬 선수가 이제는 아까랑 다른 게 계속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방금 샤넬 선수 보셨나요? 몸으로 밀고 있어요. 앞으로 레버를 밀면서 버튼을 안 눌렀어요. 지금 물렀거라요. 와 그렇게 무릎 선수 알기 때문에 버튼을 조금 더 신중하게 눌러주고 있어요. 와 이거 2타였으면 이게 끝났죠? 네 신중합니다. 잡기! 이거 백트 오른손 할 텐데 한대 오징어? 아직 레드 스니팡 있어요. 레드 스니팡 15초의 시간을 와 던져버리면서 샤넬 선수 이거 무릎 선수 잡아내기 직전. 와 이거 샤넬 선수 잡아내나요? 빙빙 긁어주고 빙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로퍼 외로퍼 킥코 아 조피 이거 앉아서 이지 걸려온 건데 무릎 선수가 노렸고요. 이거 달리기? 달리기 하고 그냥 레드 쓰면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네. 근데 하단 쓰는 것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무릎 선수가. 그러면 사실 탑차권을 계속하면서 샤넬 선수를 지켜보면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하단! 이러면서 레드를 맞춰야 되거든요. 아, 갓길이 아직은 멉니다. 레드 빠졌고요. 이러면 뒤가 있나요? 뒤는 어쨌든 계속 긁어야 돼요. 긁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긁으면서 하단을 중단을 열게 만들 수 있는지. 아, 그 한도치가 블랙카드는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버티면서 때릴 수 있냐? 무릎 선수가 버티면서 때릴 수 있냐? 샤넬 선수 카운터 안 나냐 이 싸움인데 기상 원투 지를 수도 있고요. 어퍼 지를 수도 있고 외로퍼 지를 수도 있어요. 외로퍼를 먼저 그리고 하단을 깔아주는 샤넬 하지만 이걸 크로 1타. 완전한 선택. 더긴 1타. 기억과 원투? 원? 자 근데 이거 많이 내고 있잖아요? 외로퍼 긁었어요? 보시기 다시 한번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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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쿡 있어요. 기용권 마지막 순간 킥쿡 한 방이 나올 때 하단으로 또 피하려고 할 텐데요. 방금 흘려고 했는데 놓쳤고요. 이거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서로. 정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샤넬도 신중합니다. 와 지금 서로 27초 남았어요. 아 막았죠. 원투 이게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용권 더 들어가요. 기용권을 파고 들고 하지만 키코. 거기서 또 참아줘야 되고요. 다시 한번 시간이 이제 없어요. 아 방금도 흘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엇박자로 나왔고요. 아 이거 안타까운 상황 이어지고 도망가는 샤넬 계속 도망갈 거예요. 와 레이지인데요. 레이지 뽑아야 돼요. 이거 코너 잘 때리면 위험합니다. 퀵턴 달려가서 한방 밀어요. 시나리오 써졌습니다. 와 방금은 그러면 밑강발 카운터를 거리에 재면서 대시하다가 맞으라고 이렇게 노릴 거예요. 자 경기 시작됩니다. 무한맵입니다. 결국 웬어퍼 푸싱 악마발 이러면서 버티면 뚝배기 하다는 이거 원투 레치드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무릎 선수 지금 일부러 시간 다 쓰고 있고 흘려줬어요. 중요한 순간에 결국 멀 선수는 짠솔 아니면 밑강발 쓴다 이거를 흘리기로 어느 정도 어떻게 보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멀 선수 입장에서 같이 시간을 쓰면서 시간 다 써야 돼요. 자, 짠송 카운터를 노려주고 있는데 무릎 선수가 아까 흘렸다라는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이 쉽진 않을 거예요. 레츠 데모 한 번 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한 번 흘린 게 위대한 한 걸음이 됐습니다, 무릎. 이거 들어오다가 푸싱 맞을 수도 있고 웬어퍼 맞을 수도 있고 또 흘렸어요. 이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레이지가 만들어질 텐데요. 오, 안 만들고 일부러. 또 밑간발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웬어퍼. 와, 이러면 끝났죠. 시간이 아하 머리 선수가 답답한 게 뭔지 알았어요. 결국 답답하면 기스는 밑강발을 쓰고 싶은데 짠손이랑 그걸 두 번 흘렸다는 얘기는 머리 선수 이번에도 밑강발을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횡을 반대로 치고 있기 때문에 잡기 양자 풀고요. 다시 한번 또 밀고 하단 또 막을 수 있을까요? 아! 자 이러면 마무리하는 무릎 일단 1대0을 만듭니다.
한 두 개에서 세 개 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의 선고자가 사실 무릎 선수거든요. 다른 카드를 준비해둔다는 게 일단 안전 자산일 순 있죠. 이러면서 무릎 선수가 원래 보통 보이던 이거 하단을 무릎 선수는 막고 머리 선수는 내주고 너무 안 좋은데요?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기스는 하단을 잘 막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하단을 무릎 선수가 다 막고 있고 중요한 건 기가 또 없어요. 경제 공황입니다. 시계 돌고 있는데 이거를 또 신기한 거는 이런 내건으로 기스 잡는 거는 전 세계에서 무릎 선수가 유일해요. 누가 이런 대응을 보여줍니까? 버텼습니다! 이러면서 경고 깨지고 렛츠 데모! 이러면서 백대시 하면서 차분한 운영을 보여줄 거거든요. 자 마지막 패스! 빗강발이나 쓰면 안 돼요. 빗강발 쓰면 안 되는데 썼고요! 숨고 비현실 강에서 잽에서 원투? 이거 들어오다 외너퍼 끊길 수 있고 외너퍼로 악마만 쓸 수 있고요. 사용 거 이겨내죠. 마지막 찬스인데요. 3대 남아있는 마이티게 무릎 선수가 올라갑니다. 카드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파카룸이 4월이나 5월 초반에 나왔을 때는 연타기지 네. 그리고 뭐 레이지아 이런 것들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횡신 어퍼 상대가 움직일 때 따라가서 대시 어퍼 이런 것들이 주특기예요. 로아이 선수가 자 그 어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설계하는 로아이가 되겠습니다. 망자 선수는 이럴 때 슬라이딩 써서 빠져나가는데 로아이 선수 그런 플레이는 안 합니다. 잘. 야 들키 좋아요. 와. 공고 결궁하단 마무리. 저기 이제 스위칭 선드라는 기술인데 맡기고도 기사킥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러면 하이킹 무릎 쓸 수밖에 없죠. 저렇게 되면 근데 로아이 선수가 하이킹 맞자마자 내밀 수 있어요. 이제 벽에 끊었어요. 끊었고 한 번에 선택. 와 없네요. 로아입니다. 1대1 오늘 무릎 선수가 왼발에서 바로 홀드를 안 하고 미들킥으로 다시 가는데 그거를 로아이 선수가 숱하게 봤어요. 그렇게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저걸 앉으면서 뭔가 만들어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슬라이딩 망한점 못 때렸어요. 두 번. 이번엔 걷어올립니다. 자 이번에 딜레이캐치 미스 없었고 콤보 잘 때려주는 무릎. 다시 한번 왼발 가나요? 여기서 안전한 건 왼발이랑 로우킥이긴 하거든요. 자 볼까요? 로우킥이지 일단 거리가 짧았고 막고 딜캐 결국 앞서는 무릎. 아 지금 무릎 선수가 결국 몰아 넣었을 때 파캄람의 위력으로 로아이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기 오! 잡기 풀려다가 지금은 뒤에서 나간 거거든요. 아! 아이고 끝자락을 벌리면서 또 한 번의 플라운드! 아 이게 잡기 씹는 게 굉장히 좋은 게 파캄람이 뒤엔손이 막히면 뜹니다. 근데 뒤 양손을 누를 때 뒤엔손이 나가거든요. 커맨드상 네! 헛터 쓸 때 저거 나가면 지는 거예요. 자 진짜 그런 장면 나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자 하단 배부는 좋은데 저것도 잘 막아요 지금. 자 좌종에서 잡 그러니까 계속 심죠. 자, 뭐 잡기 못 푸는데 오늘 계속 걸어봅니다. 이번 잡기 플러스입니다. 아, 또 잡기! 이걸 못 풀었어요. 오늘 무릎 선수가 잡기 안 깨요. 무릎이 이기는 일입니까? 네. 연속 두 번이라뇨? 자, 일본 1타 이지 걸어주나요? 레드가 남아있긴 합니다. 상대는 잘 펴주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 들어올 때 이걸 때려야 한다. 결국 때렸고 이후의 심리? 잡기 안 잡아요. 그만 잡아라! 그만 잡아라! 저걸 또 봤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로우와서 아 이거 좀 아니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 로아이 선수가 그런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습니다. 자 정말 달콤한 유혹이었고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결국 무릎이 웃었어요. 자 하이킥 계속 스폰보 됩니다. 아 각이 근데 중요해요. 안 들어가는 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 명중했지만 이어지진 않았어요. 자 여기서 잡기! 아 잡기 너무 많이 해주는데요? 이러면 무릎 선수가 잡기 오기 전에 먼저 끊거나 안 잡아버려야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앉게 되면 또 여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게 로아이잖아요. 네. 오우! 자, 근데 아직 몰라요.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고. 잠깐만, 데미지. 야, 벽발 데미지. 잠깐만, 레이지 됩니다, 로아이. 야, 레이지 됐고, 이걸 설마! 어마무시한 데미지. 자, 마지막 선택. 이거 한 잡기 또 쐈어요. 그런데요, 갈까 먹고 하단 여기에 또 한 번 무릎. 와 저기서 엘보우는 저기 짠송 같은 기술인데 흘려지지 않는 기술이거든요. 야 이거 역전당은 로아이 커요. 네 많이 큽니다. 자 쿠키 안 들어가고 자 엘보스 딜케 자 여기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체력이 너무 많은데요. 자 여기서 슬라 자세가 취하고 있긴 한데요. 네 계속해서 벽방을 노리는 움직임을 합니다만 아 끝자락 걸렸고 추가 콤보는 없었고요. 자 여기서 찍고 심리 레드가 남아있긴 합니다. 자, 로아이의 그것 네. 로아이만이 할 수 있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 지금 나와야 돼요! 로아이 그 타이밍 있나요? 나요!
한 방. 자, 갈가놓고 하는 깔렸는데. 야, 긁어먹는 거 보세요. 잡기 풀고요. 그러다 잡기 한번 또 노리겠죠. 근데 물어서서 이제 안는 움직임을 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로아이의 타이밍 막히고 끝까지 치면도 무릎이네요. 와, 무릎 선수가 침착함의 진짜 대명사네요, 이거는. 로아이 선수가, 예. 아, 로아이라면 그걸 노릴 것이다. 그렇죠. 로아이 선수였기 때문에 뻔했나요? 와, 저 타이밍은 진짜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준우척하고 그걸 가드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쓰는 거를. 네. 자, 거기가 안 통하고. 자, 트리플이니 1타. 기다립니다. 미들기 슬슬 한 번씩 노려줄 수 있는 무릎 선수의 상황이에요. 진짜 잘하는 건 요즘에 상대를 지르게 만들어야 돼요. 네. 결국에는. 근데 갈가먹기 입은 로아이 좋아요. 이거 체력 진짜 잘못하면 한 번에 거의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박함람이니까. 자, 아까도 그랬죠. 네. 아까도 이렇게 뜨면 내일지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끝날 수 있어요. 자, 교체되고 교체되고 그 하나고 그 한 방 한 번 더. 아, 카운터. 자, 한 번에 심 마마라간도 있어요. 마마라간 있어요. 마마라간 있었는데 이걸 막습니다. 자, 로아이도 중요할 때 그 마지막에서의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네. 오, 하이킥. 벽까지 충분히 가죠. 자, 벽 앞 배달 추가 콤보. 한 번에 심리 다시 한 번. 왼발 호닝기 깔아두고 저 다음에 이제 홀드 가겠다는 건데 일단 횡신으로 잘 펴준 로아이. 슬라이딩 스텝. 기상에서 많이 깔긴 합니다. 그쵸, 하단을 이제 약간 버리는 느낌. 네. 자, 레이지에서. 오, 일단 하단 긁긴 해야 돼요. 바로 중단은 안 들어가니까. 자, 긁긴 해야 돼요. 긁긴 해야 돼요. 잡기 불고 어퍼 한번 노려보는데. 자, 잡기. 자, 뻗게 만듭니다. 무릎 지금 또 한번 뻗게 만들어요. 무릎 선수도 양잡 쓰고 있어요. 예. 네, 받아주겠다. 자, 불고 나도 잡고 너도 잡고. 같이 잡아보라. 나도 잡아. 킹대 암호킥. 자, 여기서 한번 거리 남았어요. 근데 이거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이대요. 야, 마지막에 무릎 선수는 받아줬다는 게 또 대박이네요. 자, 한번 보죠. 결국 무릎 선수가 올라가서 울산갈지 턴매치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로아의 새로운 방향일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잡기 풀어주는 무릎. 오우, 기다립니다. 움직임. 저 때는 로아이 선수가 들어가다 보면은 한번 이게 발반격기거든요. 네. 혼을 선택하면 못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모션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 네. 한번 성공하네요. 와, 이거 듀오로서 잘 씁니다. 홀드랑 하단 그리고 홀드 안 하기 심리가 너무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드의 집중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네. 그래, 사실 정말 아까의 그 잡기가 결국에는 함정 카드 느낌이 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다른 공격이 막혀요 지금. 그런 다음에 결국 물이 내야 되고 일단 호밍이 커킹 막힙니다. 커킥은 오늘 맞아주질 않아요. 홀드로 가나요 한번? 오! 자, 여기서 또 뻗게 어떤 식으로 뻗게 만들지. 하지만 로아에게는 레드가 있습니다. 안돼요. 결국이세요. 와, 무릎 선수가 진짜 로아이 선수에게 강한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안 되는 날은 하단에 어떤 그 안 놓쳐요. 리허설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네, 손패딩 조심해야 돼요. 하이킥. 그래서 기자단 긁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막혔을 때 딜캐도 아프고. 하이킥. 아. 자, 네, 흔들리고 슬라이딩 손발 세고 하단은 오늘 리허설가 없습니다. 몇 보내고. 아, 비슷한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네요. 결국 무릎이 울산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워낙에 공격적으로 서로 들이대기 때문에 네. 전개가 빨라요. 엄청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맵은 분명히 한경인 나왔었어요. 네. 자, 미들킥 싸움이거든요. 근데 미들킥 막히고 미들킥 하면 발반격기를 한번 노려줄 수 있긴 합니다. 아까 전에도 물론 매치업은 달랐지만 보여준 바가 있었고 네. 일단 들어올 때 끊어버렸습니다. 자, 날리고 여기서 게일포스로 가나요? 레드가 있긴 합니다. 아, 결국 이거 점프발이 아니라 아마 레이지 드라이브였던 것 같아요. 예, 네, 레이지 네. 드라이브였음 보였는데 결국 미스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미들킥 마이너스인데 계속 내밀면 이렇게 카운트 한번 나거든요, 울산. 자, 서로 뻗을 때 카운트가 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무릎 선수가 웃었습니다. 체력 60% 달고 시작이죠. 미들킥 한 방이 이렇게나 커요. 자, 벌써 레이지 그러면서 무려 15초 만에 경기 종료. 아, 이게 박함람 밀어전이죠. 한 경기당 정말 2분이 안 걸리는 경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계가들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보니까 왼발은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호밍기를 깔아줘야 됩니다. 무릎 선수도 슬슬 배부리 패드 말씀 한 방 남았는데 1세트가 그대로 미달해봤어요. 하단은 막아줍니다.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울산 선수가 마지막에 레드 한 방이 있으니까 믿고 그냥 하단 쓴 건데 그걸 막아버리면 어떡하나요? 다른 심리가 나오다가 그러다가 역전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울산 선수가 원잽 심리를 잘 활용함으로써 힘을 드릴 수밖에 없고. 자, 미드캐인데 이레이지가 보죠. 벽 부서지고 콤보 들어가면 이거 체력 따라잡을 수 있죠. 아, 잘 때려주지 못했어요. 타수 하나 소모한 걸 잊어버렸나요? 자, 마지막 계산이 좀 덜 됐네요. 네, 이게 벽을 깰 때 웬어퍼 들어보셨기 때문에 타수가 하나 소모된 상황이었거든요.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길게 맞다 그게 흐르면 끊겨버리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무릎선제 대처도 좋았지만 울산에게 좀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울산 선수가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조금만 참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네, 저렇게 막혔는데도. 아, 이거 계속 되죠? 틀려요. 레드. 자, 여기서 비스트테일이냐 왼발이냐. 와인바운드 그랩 또 한 번의 역전승. 야, 이건 파고 들어갔네요, 정확하게. 와, 그러니까 예상 범주 바깥쪽에. 네, 벽 앞이었거든요. 저거 진짜 아무도 안 써요. 생각보다 느려서. 근데 안 쓴 걸 써야 되는 거죠. 결국 그게 또 관통했어요. 자, 미들킥을 울산 선수도 오다마자를 한번 깔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이 안 나오고 오히려 미들킥 카운터 부시나요? 자, 부자 벌써 세트 두 개 직전. 비스테일 한 방이면 로킥 한 방이면 갈가먹기 중하이 중하이 킥 다시 한번 미들킥. 울산 무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질러. 아, 너무 무리했네요. 이거는 좀 잘못 무리했죠. 아, 이건 약간 좀 선을 넘은 무리여간 무리가 나왔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겼던 이유가 파크남이에요. 그냥 아예 없습니다. 카즈미로 무릎 선수의 파크남을 만났을 때 이긴 건 파크남뿐이에요. 자, 오다 또 걸렸습니다. 자, 콤보 너무 잘 뛰는데요 무릎 선수가. 크러싱 볼트 일부러 이타를 늦게 써주고 있어요. 저건 내밀어라고 늦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덥게 만들고 뭔가 그걸 응징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했었고요. 개볼스로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더 들어가도 괜찮고. 지금 상황은 레드가 있습니다만. 레드! 아, 질러놓고 날아오를 수 있어요! 기다려놓고! 아! 그러면 오랜만에 흐름 한번 바꿔준 울산! 이게 왜 대박이냐면 웨너펄 맞고 한 것도 아니고 맞고 했어요! 네. 와, 노렸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버무리 이득을 가져가면서 벽이 아니라서 울산 선수가 더 빨리 내밀진 않습니다! 자, 결국 걸렸죠! 자, 이거 벽까지 가나요? 자, 벽! 벽! 가고! 벽! 갖고! 비스트테일! 비스트텔 이후에 땅인데요. 결국 마무리. 와, 무릎 선수가 벽에 몰아넣고 압박을 아예 안 할 때가 있어요. 이전까지 압박을 해놓고 그 뒤에 냅둬두라고 중거리에서 기다려버려요. 그러니까 매번 완급 조절에 대해서 말씀은 드립니다만 정말. 네. 상대는 절체절명까지 몰아넣고 나서 뽑게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질러. 네. 어, 갈 거야 이제. 체력. 자, 계속 이거 계속 상대가 예측 못하는 던지고 있어요. 자, 이득에서 미들킥. 오우, 크러싱 볼트 1타. 자, 1타까지 보여주고 잡기 풀어줍니다. 이거 근데 무릎 선수가 울산 선수에게 잡기를 쓰기 유도한 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죠. 보죠. 체력 테스트. 계속 따라 붙네요. 야, 울산 숄더 어택을 바로 때려버렸어. 야, 이게 울산도 오늘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선수가 조금 심리 변화를 해줘서 1세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뭔가 심리 변화를 주고 2대2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2대2까지 가면 제 아무리 무릎 피워도 이건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일단 하단 가드는 좋습니다. 와, 진짜 이 호밍기 카운터가 울산 선수가 많이 움직이니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걸 묶어두기 위해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는데 오늘 이게 듀오트가 많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울산 선수가 지금 행신을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하단 스위칭 선수 계속 갉아먹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 어우, 끊어졌는데 콤보 조금 아쉽습니다. 미들킥 게일보스로 들어가나요? 이게 게일보스랑 비스트테일이랑 이지선다가 걸려버려요. 네. 네. 이게 레이지고 뜬다는 사카맘이랑 모르거든요. 그 체력 죽을 수도 있어요. 잘 때리면. 보죠. 병. 아, 못 때렸어요. 못 때렸어요. 못 갔고. 네. 거기서 연결 안 됐습니다. 왼 아파트. 오, 마지막에 로우킥 예상하고 앉아서 한 번에 끝내서 좀 띄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중단 잘 선택했습니다. 울산 마바라가 막혔죠? 진짜 울산도 오늘 과감하게 질러주고 있는데. 네. 네, 무릎 선수 그때마다 막아주고 있어요. 하단을 다 막아요. 다 막고 일단 로우킹 이후에 앵글 계속 돌리다가 아, 죽었다. 걸렸고 벌써 로우킹 그 마무리. 이게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선수가 난전 속에서 백대시 안기를 하는데 저렇게 되면은 미들킥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위칭 선도 안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뒤에서 열었거든요. 아, 진짜? 강제로 그냥 무너뜨려버렸네요. 이거는 열쇠가 필요 없어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자, 결국 2대 타이. 이거 진짜 2대까지 가나요 설마. 자, 크러쉬 볼트 왼발 중단 견제.
이제 슬슬 하단에 좀 아껴주는 무릎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써두고 일단까지 눌렀어야 됐죠. 울산 저 두 번 해야 되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흘려주면서 반대편 벽으로 몰고 가는 무릎. 레이지가 아니라서 울산 선수가 힘든 상황.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충분히 할만해졌고. 이거는 교차해야 돼요. 레드 결국 교차 서로. 자, 한방 싸움. 한방 왼발 무릎 돌릴 수도 있는 울산. 자, 생각 많아요. 생각 많아요. 레이지 써도. 자, 버튼. 야, 야, 더블 KO. 더블 KO. 돌릴 수도 있는 울산. 자, 생각 많아요. 생각 많아요. 레이지 써도. 자, 버튼. 야, 야, 더블 KO. 더블 KO. 야, 말도 안 되는 경기. 대박이네요. 정확하게 이게 무릎 선수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레프리들도 사실 이런 경기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정말 엄청난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대1에서 서로 이긴 거가 되면 3대2고. 네. 그러면 스코어 리셋인데. 그렇죠. 자, 이게 3대2가 되면 리셋이에요. 네. 제 경기가 아니라.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들어왔는데 서로 더블 캐원에서 마무리가 되면 서로 1승이 추가라 3대2로 리셋이 맞대요. 리셋이군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한 번의 스코어가 리셋이 되고 또 한 번의 BO5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 끝은 오늘의 마지막 세트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무릎 선수가 장기전에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울산 선수 또한 장기전에 강해요. 자, 미들킥 나왔고 벽에서 일단 울산이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사실 비스트헬 그리고 미들킥 둘 중 하나만 맞춰도 되니까 그냥 리스크 없는 거 쓴 거예요. 아, 걸리네요. 한 방 한 방. 근데 여기서 몰라요. 근데 여기서 몰라요. 홀드 가나요? 이거 욕심내면 홀드거든요. 홀드 끝내. 울산은 이럴 때 홀드보다는 일단 지르네요. 네, 지르네요. 아, 이게 욕심을 내려면 저거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무기 남았기 때문에. 벽에서 온다오나 울산. 자, 더블 니타 원점에서 로우킥. 자, 갈가 먹혀. 또 한 번 트위스트. 크러싱 볼 단전 때리는 몰라요. 레이즈를 몰라요. 이거 진짜 박한남이면 모릅니다. 네, 이거 빠져나오죠. 무릎 선수 못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울산 선수는. 자, 이거 무슨 뚝뽑기 만들잖아요. 가는 척하고 뽑게 만들고 마무리. 무릎 선수가 대단한 게 펭신도는 그 뗄 거예요. 네. 가도 놓고 나서 거기서 승부를 보자. 아, 너무 쉽게 빠져나왔어요. 자, 무릎에 콤보 이후에 케이프 쓴가요? 자, 이게 붙잡았고. 와, 맞고 이렇게 마무리. 대단하네요. 그리고 제트킥 이후에 아무래도 거리에서 나오는 기술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대시에서 붙어줘야 되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하이킥으로 카운터 쳤어요. 무릎. 네.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건 조금 홀드를 많이 섞는 건 무릎이고. 네. 지금 계속 지르는 건 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홀드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는 울산 선수보다 무릎 선수가 위라는 게 이미 경기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일단 밀치면서. 저 근데 발등에 레이즈라. 이거 레이즈라 뜨면 안 되네요. 울산 마지막은 무릎 선수 선택인 거 반시에서 바로 때립니다. 원점 하면.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들어올 때 원점을 건드리고 있는 울산이고요. 갈가먹기 싸움 들어가다 미들킥 맞으면 근데 이거 끝나요. 울산 자 계속 갈 것처럼 하고 멈추죠. 네. 멈추고 계속 멈추고. 이거 봐요. 거리를 유지해서 뻗게 만들 때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척을 해요. 가는 게 아니라 자, 계속 앞으로 뒤로 그러면서 뻗게 만들고 이렇게 한번 미들킥 맞고 레이지에서 울산 울산 계속 뻗어야 돼요. 가자. 울산 계속 뻗어야 돼요. 이거는 자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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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요. 뻗어야 돼요. 결국 1대 이게 계속해서 지금 본인의 레이지 때 무릎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아, 울산 선수가 무리하게 되는데요. 케이포스 한 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와, 야, 지금 보니까 울산의 공격이 통했던 라운드는 쉽게 가는데 네. 뭔가 어찌면 원포드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무릎 선수가 주도권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울산 선수가 벽에 몰아넣으면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만 무릎 선수가 벽에 잘 안 몰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는 거예요. 계속 벽으로 밀고 아, 근데 나와요. 나왔고 횡으로 나왔고 시계가드 저 움직임을 울산 선수가 크러싱 볼트나 제트킥으로 일단은 없애줘야 됩니다. 자, 계속 받으려는 울산가 나오는 무릎. 아, 자, 로킥 미드킥 조심해야 됩니다. 무릎 선수는 여기서 미드킥 조심해야 돼요. 와, 결국 2대2. 자, 여기서 2대 0감에 힘들어지거든요, 울산 선수가. 자, 호민기 보통 저기서 게일포스 많이 쓰니까 호민기 깔아두는 거예요. 상단 돌리고 원잽. 어우, 지금 원잽 하다가 웬업한 게 원잽 할 때 무릎 선수가 반시계를 도니까 그걸 잡기 위한 행동이에요. 울산 선수 생각이 많죠? 자, 많아요. 네. 자, 결국 돌고 돌아 또 한 번의 심리를 가미하는 울산입니다. 자, 호민기 계속 가는 싸움. 자, 체력 비슷하고 또 이게 플라밍을 이겨야 되는데요. 결...
결국 또 한 방에 또! 네! 또. 아! 이번에는 울산이! 울산이 결국 플랜트 부대 잡습니다. 와... 1대1 한 경기 한 경기 진짜 숨 막힌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네요. 이게 진짜 고수들의 경기죠. 네. 어떤 능력치를 울산과 무릎이 한번 또 보여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오우 DC대씨 양잡 한번 로아이 선수가 심었던 그 상황을 기억하고 심어보려고 하는 것 같죠. 울산 선수가 나갑니다. 자 가둬요 또 가둬요 가둬요. 탱으로 잘 나왔고 계속 들어가는 울산. 와 눌렀어 울산. 와 그리고 울산 선수가 벽에 몰아놓고 본인이 프레임이 막 이득은 아닌데도 웨너포트를 쓰는데 그게 모르 선수가 반시계 가드로 빠져나오는 야. 그 움직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와! 자, 진짜 울산 지금 더 들어가요. 이거 더 커요. 더! 커요. 더, 들어가, 더 들어갑니다! 자 움직임으로 빠져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울산 선수가 내밀죠! 내밀죠! 계속 내밀죠! 자, 못 나가게 묶어놓고 있네요! 이러면 무릎 선수도 벽에 몰렸을 때 원잽이든 뭐든 내밀어야 돼요. 움직임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행으로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네. 울산이 아예 옥죄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무릎 선수가 공격적으로 벽에 몰아넣었습니다. 자 흐름 바꿨어요. 무릎 안 기다립니다. 이제 가요.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서로 나타전이죠. 크러쉬 볼트 브라질리언 킥. 제가 결국 따라 붙어서 스타일 바로 바꿨어요. 네 바로 바꿨네요. 보통은 이탈을 늦게 누르는 편인데 이번에 중단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오포 미들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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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이에요. 자 아! 서로 계속 돌다가 또 배분 들어가죠? 네. 자 기다리고 하이킥. 와 이거 뒤에 손이 지금 미스 났어요. 예 미스 났어요. 예. 그래서 많이 때리지 못했고 이게 어떤 복수를 낼지 보겠습니다. 와 이걸 흘린다고요? 자 흘렸어요 흘렸고 결국 겨울로 배달 벽에서 미스! 마마라가 가는 척. 자 브라질리언 킥 어깨 기다리겠죠? 하지만 울산은 안 갈 생각이 없어요. 계속 까죠. 하지만 걷어내고 여기서 또 로키가 많이 끝나긴 하거든요. 브루 선수 욕심내나요? 자 갈가먹히나요? 갈가먹히나요? 와 갈가먹히네요. 결국 또 한 번의 플라운드. 그리고 무릎 선수 유리한데도 끝까지 지키는 싸움을 하네요. 아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와 하단을 쓰며들려요. 네, 다 흘려버리니까 이거 안 되기 예. 싫죠. 자 급행 1타 밀고 나가야 되는 건 울산. 시계 가드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트킬 가드시키고도 길포스 같은 건 못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옥지기 위에서 가둬놓고 진짜 중단 깔아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무릎도 나타전. 자 볼드가 나요. 예스! 있어요! 예 자, 결국 끝날 것 같은데요. 끝날 것 같죠. 결국 무릎 선수가 앞섭니다. 마지막 홀드 갈 때는 돌렸다 하더라도 네. 돌고 도는 심리에서 완벽히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거리로 피하니까 울산 선수 힘들죠. 또 한 번. 아. 자 그러면 이거 좀 큰데요. 벽에서 한 번. 아 근데 오. 저걸 또 막아요. 와 무릎 선수가 아니 이걸 막아요. 왜 다 막아요. 아니 저걸 막으니까 이게 그러면 빠른 프레임에 제트킥으로 가둬둘 수도 있고 미들킥. 자 역시 들어가는 결국 버스가 걸렸고 울산도 들었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와. 야 진짜 둘 다 대박이네요. 네. 콤보 봐야 돼요. 자 콤보 볼까? 콤보 한 번! 네 들어갑니다. 맞다! 한 방 한 방! 지를 거 기다렸고! 한 번에 안 들어가고! 또 참아요 이거! 아 두 번 참았어요. 네! 허쳤는데 안 들어가. 아! 네. 와! 자 우승까지 라운드 하나! 네 동그라미 하나! 주름 팽에 동그라미 하나! 하이킹! 홀드! 아 이거는 예측하죠! 자 또 한 번의 풀라운드일지 아니면 네. 무릎에 우승했지! 이게 저렇게 하이킥 홀드를 가도 바깥으로 밀어내서 아직 근데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울산이 마지막 라운드로 여기서 가져간다면 또 한 번의 플라운드.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플라운드 기본입니다 오늘. 자 기다려서 많이 뻗는데 울산 선수가 아 근데 들어 다 걸렸습니다. 네. 이건 좀 다르죠. 벽으로 몰린 건 달라요. 벽으로 몰리면 박감남의 위력을 곧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자 울산 나올 수 있나요? 살아 나올 수 있나요? 자 일단 맞고 딜케 미스가 조금은 아쉬운 상황. 이거 들어야죠. 자, 들고 자, 벽으로 남았고 설마 이거 이거 자 측면 잘 때렸어요. 미들킥이 남아 있어요. 서로 미들킥이 남아 있어요. 자 미들킥. 머릿속에 이거 미들킥 네. 머릿속에 미들킥 그리고 무릎 선수의 하이킥. 자 울산의 미들킥이냐 무릎의 하이킥이냐 뭐가 통할지. 제트킥 자 체력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네. 마지막 그 한 수 한 방 서로 한 번을 보고 있어요. 자 노려요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어요. 시간 싸움 자 체력 시간 싸움 자 10초 마마라가 걸어보나요. 무릎도 여기서 긁어야 되거든요. 무릎 이지 와 그렇게 버린다. 때렸어요. Strong like a tree.
남들아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